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요. 그림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 산수화가 등장합니다. 특히 정선은요.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금강전도. 그리고 이 서울의 인왕사. 인왕산을 그린 인왕 제색도 등 아주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또 이 조선 후기에는요. 서민 문화가 아주 크게 발전하는데 문학에서는요. 한글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춘향전 변사 또는 들으라 하는 춘향전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소자의 아픔 홍길동전도 있었고요. 이런 한글 소설을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는 직업 전기수도 있었습니다. 탕로리도 유행했는데요. 당시 양반들의 모습을 으스꽝스러우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미술에서는요. 풍속화가 유행해서 김홍도 신윤복 너무 유명하죠. 이런 분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그 소망을 담은 민화, 무병장수, 후기영화 뭐 이런 것들을 담는 민화, 까치호랑이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그려져가지고 복을 바라거나 좀 집안을 장식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잊지 말고 하루 한강